이리 오너라! 와, 이게 진짜 한국식 집이죠, 그죠? 굉장히 예뻐요. 집도 예쁘지만 이 앞에 정원이 와 진짜 기가 막혀요. 커다란 대들보 석가래가 쫙 노출되어 있어요. 지금 땅집TV가 찾아온 이곳은 양평읍 중심에서 딱 10분 거리에 위치한 전원마을입니다. 완만한 구릉지대에 약 100여 호의 전원주택이 조화롭게 자리 잡은 모습이 편안해 보이는데요. 넓은 마을길에 들어서니까 유독 눈길을 끄는 주택이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양옥들이 쫙 둘러싼 동네에 한가운데 이렇게 한옥을 졌죠? 야, 이 집 너무 멋있다. 자연산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이 돌담이, 와, 산성이에요, 산성. 이 위로 보니까 이 나무, 와, 이 나무도 너무 멋있고, 아, 좋다. 우리 주택으로 초대합니다. 예쁜 돌계단을 올라오면 멋진 현관문이 있고, 현관문을 지나면 아름답게 펼쳐진 우리 주택이 보입니다. 와. 말이 안 나오네요, 진짜. 집도 굉장히 멋있지만 이 앞에 정원이 와, 진짜 기가 막혀요. 이 바닥에 지금 약간 서양식 자갈, 그리고 현무암 우리나라 전통 자갈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쭉 해 놓으셔서 굉장히 예뻐요. 이 정원의 좌측은 약간의 고저차를 줘서 언덕에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요. 소나무 세 그루가 사이좋은 삼형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아래 화단도 너무 예쁘고요. 제가 본 앞마당 이 조경해 놓은 것 중에 거의 탑급이에요. 진짜 옛날식으로 자연 조경을 이렇게 쫙 한 거예요. 현무암도 있고 화강석도 있고 이런 조형물들도 있고, 이 멋진 못을 지나면 또 예쁜 단풍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쫙 서로 어우러져서 자라고 있어요. 야, 이게 외로울까봐 한 그루가 아니라 두 그루, 세 그루씩 이렇게 어우러져서 자랄 수 있게 이렇게 조경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건물 좌측의 뒤쪽으로는 이렇게 꽃사과를 쫙 예쁘게 심으셨어요. 와, 서로 이렇게 가지들이 어우러지게끔 심어 놓으셔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쪽은 화살나무로 이렇게 담장을 예쁘게 쫙 치셨고요. 걸어가는 곳마다 새로운 조경들이 이렇게 쫙 저를 반기고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예쁜 정원의 가운데 조경수들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여기 또 텃밭이 있어요. 지금은 방울토마토랑 고추랑 이런 것들, 가지 이런 거 심으셨는데 여기는 벼시 잘 들어갔고 다 익었어요. 야, 이거는 진짜 초대형 앵두나무가 내 앞마당에 바로 있어요. 이렇게 그 앵두나무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물이 있어야죠. 바로 밑에 진짜 멋지게 우물가를 이렇게 쫙 만들어 놓았어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최문영이 바람났네. 아, 이 집과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진짜. 이거마저도 운치가 있고 좋아요.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우리 주택이 자랑하는 이 돌담, 이 넝쿨 식물 뭐 하나하나 빼먹을 게 없어요. 볼 게 너무 많아요. 그 옆으로 이제 보리수 나무가 이렇게 쫙 있어요. 보리수 열매들도 보이고 나무가 쭉 있고 그 사이에 이 무쇠솥. 돌을 쌓고 미장을 한 다음에 그 위에 황토를 발라갖고 이렇게 멋지게 아궁이를 만드셨는데 어디 예쁘게 이렇게 만드실 생각을 했지? 담장을 뚫고 갔어요. 담장을 뚫고, 예, 굴뚝이 저 앞으로 간 거예요. 너무 예쁘죠? 밖에서 봤을 때는 담장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내부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약간 가슴팍 정도까지 높이에요. 그래서 바깥이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고 밖에서는 우리 주택이 프라이빗하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높이에 그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 큰 장점이에요. 뭐 주택을 토지의 경계선에 맞춰서 쫙 달라붙여서 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폭을 두고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 조경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잘 만들으셨어요. 야, 이 광을, 예, 똥광비광 아니고 삼팔광을, 삼팔광, 광. 광 안에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 겸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마저도 한옥식으로 이렇게 마감을 다 하신 거예요. 현장 보시면 나무를 걸어서 그 위에 기와를 얹어서 마감을 다 하셨어요. 야, 이렇게 나무도 잘 말려놓으시고, 이게 장작으로 쓰려고, 땔감으로 쓰려고 잘 말려놓으시고, 이 옆쪽 공간 보니까 뭐 예상은 되지만 보통은 다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나무를 떼시는데 여기도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야, 구들장. 방바닥 뜨끈뜨끈. 찜질방 갈 필요 없어요. 아, 이 황토 냄새. 황토의 그 구수한 향? 그 향이 확 나고요. 그 아래 이제 땔감을 넣고 구들장을 데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는데, 야, 여기 구들장은 투웨이, 투웨이. 아래쪽 구멍도 있고 위쪽도 있고. 장작 넣고 막 하셨다가 이제 잔불 좀 남으면 고구마 호일 싸서 좀 넣어서 드시고 군밤도 넣고 하면 옛날 생각도 나고 정말 좋은 추억 되실 것 같아요.
전통 한옥식으로 직접 주택을 지으셨고요. 황토가 이렇게 쭉 발라 있는데 그 위쪽에 진짜 정겹게 제비집도 있어요. 제비집도 있고 처마를 짧게 뺀 게 아니라 옛날 부잣들은 처마를 길게 뺐거든요. 그런 식으로 넓게 잘 빼갖고 그 아래쪽에 이렇게 텐마루도 건물 따라서 쭉 있고요. 외부에 이제 등들이 달려 있잖아요. 등으로 가는 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에 쓰던 그 애자, 그런 애자도 이렇게 쭉 둘러서 설치를 하시고, 아 진짜 소름 돋아요. 소름 돋아. 추억도 돋고 소름도 돋고 너무 기분도 좋고. 와, 야, 이 텐마루에 딱 앉아 보니까 우와, 여기는 진짜 마을에 이 마을 주인이 있다면 이 집이에요. 여기가 메인이에요.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만나는 고즈넉한 고궁처럼 우리 주택 안에 있으면 마치 다른 세상, 다른 시간에 있는 듯 근심 걱정마저 사라지는 느낌인데요. 우리 주택 내부는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네, 아무도 없나 봅니다. 와, 이 문도 보세요. 현장에서 한옥식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 파는 데 없어요. 직접 만든 문이에요. 와, 일단 들어왔을 때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을 말씀드리면 진짜 향기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전통 한옥에서 나는 그 건강해지는 향기, 그 냄새, 황토 냄새가 확 풍기고요. 나무 냄새가 따라오고 있어요. 신발장 마저도 이렇게 한옥식으로.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와, 제가 너무 좋아서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커다란 대들보 이 양옆으로 석가래가 쫙 펼쳐진 게 노출되어 있어요. 옛날 진짜 전통 한옥 방식의 빈티지한 느낌 속에 약간 요즘 등기구나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달아놓은 모습이고, 거실 크기는 한 48평대 아파트 거실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커요. 이 한옥이 이렇게 멋질 수가 있구나. 감탄사가 계속 나와서 여쭤보니까 미술을 하시는 분께서 전통 한옥 방식으로 직접 한 땀 한 땀 지으신 거예요. 와, 이 창문 보세요. 이거 진짜 창호지 발라놓은 거예요. 예. 어,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방충망이에요. 야, 이 살을 대놔갖고 너무 예쁘고, 이 방충망 자체도 여기서 직접 제작하신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시고. 단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가장 외측에 있는 창호는 이렇게 폐허유리로 기밀성 있게 잘 시공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와, 거실에서 이렇게 제일 큰 문. 여기 이제 안방 같아요. 야, 이 살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만드신 거예요. 허,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야, 자, 열어볼게요. 영화 보면 이렇게 문이 쫙 열리고 들어가잖아요. 와, 안방도 평범하지 않아요. 널찍하고요. 거의 한 5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예요. 야, 이 벽 쪽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병풍이 있어요. 야, 어, 이건 뭐야? 손잡이가 있어요. 야, 미안해. 우리 전통 방식의 붙박이장은 이런 형태예요. 참고하세요. 앞으로 한옥 지으실 때 참고들 하세요. 따라가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야, 우리 주택 부엌으로 가볼게요. 보셨어요? 이런 싱크대 보셨어요? 제가 주택 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저 진짜 이런 싱크대 처음 봤어요. 이 나이트 한번 세보실래요? 옆쪽에서? 야, 몇 살짜리예요, 나무가. 이 싱크대를, 이 목재를 잘라서 싱크볼을 여기다가 놓고 아래 장을 짜고 위에 선반장을 짜고 그걸 다 만든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싱크대예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싱크대 한 돈 2천만 원 줘도 못 만들어요, 진짜로. 아무도 안 해줘요, 이런 거. 와, 이 선반장과 싱크대를 봐도 진짜 너무 빈티지한 느낌이 너무 나고 한옥스러워서 너무 좋은데, 화구를 어떻게 쓸까 이렇게 끝으로 와봤더니, 보이세요? 코일 화구? 이 코일에 이제 열이 들어오면 여기다 이제 끓여먹는 거예요. 와, 이건 또 어디서 구하셨지,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정말로. 와, 진짜 멋집니다, 우리 주택. 진짜 멋진 싱크대가 기역자 형태로 있고요. 이쪽 공간은 냉장고라든가 김치냉장고 이런 거 비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빼놓으신 것 같아요. 주방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옆쪽으로 오시면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선반이 있는데 이 선반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쪽을 보시면 큼지막하게 물건을 놓을 수 있게 이 원목으로 선반장을 만드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지금 그 공간 공간이 다 놀라워요. 요 끝에 있는 문은 뭘까 또 궁금한데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욕실 겸 화장실로 가는 통로인데 그 사이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도 겸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끝에 공간으로 가시면 짜잔! 우리 주택에서 유일하게 현대 방식을 따른 욕실 겸 화장실이에요. 씻는 공간은 아무래도 옛날 거보다 요즘 식으로 가해져. 뭐 창호나 위쪽에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통 방식이지만 타일이랑 씻는 독일이나 이런 것들은 편하게, 사용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장 보세요. 이게 화장실 천장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 너무 좋아 죽겠어요, 진짜 여기.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인 것 같은데 사랑방인 것 같아요. 손님들 오셨을 때 여기서 이제 머무시게. 말이 작은 방이죠? 이 방 크기도 4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예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이게 울릴 정도로 층고가 높아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작은 방에도 붙박이장이 있어요. 전통 방식의 붙박이장. 보세요. 아, 평범함을 거부합니다. 유행 따라서 겉모습만 따라한 한옥이 아니라 구석구석 정성과 손길로 지어진 우리 주택. 잘 익은 된장처럼 진하고 구수한 느낌이 가득합니다. 매력 가득한 우리 주택.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해볼까요? 양평읍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전통 방식의 목조, 황토 한옥입니다. 토지 218평에 건평 36평이에요. 방은 두 개고요. 욕실은 하나가 있고요. 난방 방식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면서 구들장까지 있어서 복합 난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네에서 진짜 제일 좋은 집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남양집에 굉장히 특색 있고 개성 넘치고 좋은 집 같고요. 우리 한옥주택, 황토 한옥주택. 한 땀 한 땀 1년 동안 진짜 고생을 하시면서 지으셨다고 해요. 그 지어진 집을 잘 이용하고 계시다가 다시 이제 매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보신 우리 주택과 이 마을, 우리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